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죠, 3일까지. 예. 내가라는 노래 있어요, 내가. 이 노래도 좋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 노래 잘 불렀는데 소리들이 잘 안 나오네, 이제. 이 세상에 꿈꿈 있으니 아득한 사랑에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에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차들이라 니네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니네 온정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거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김학래라는 가수가 완전 스타덤에 올랐던 많이 부르셨죠 이 노래 그러셨죠? 예, 예.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거 다 합창해요. 근데 광주 전남에서는 그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입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예, 합니다. 그것도 금상을 탑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나무로 나무로 내려가자 그곳 모란이 활짝 핀 곳에 영랑이 숨쉬고 있네 나무로 나무로 내려가자 그곳 백제의 향기 서린 곳 영랑이 살았던 강지 음악이 흐르는 그의 글에 아내 마음 담고 싶어라 하늘이 있는 그곳 아 영원히 나무리 영랑과 강지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봤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를 100번 들어봤다면 이 노래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영란 시인, 강진애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 만든 사람이 그 옆에 살았어요. 예. 네. 영랑을 만나보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를 뭐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요. 자기 나고 자란 동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것도 되게 그 대학생스럽지 않나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노래들이 나온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그 발상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없어요. 이때가 이제 77, 78, 79년입니다. 96년생.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대학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셨죠. 그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여기 다니던 대학생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상을 탑니다. 내가라는 노래가 대상을 타고 내가 노래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좀 또 다른 이 지역의 뮤지션들이 참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냐고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어렸을 때부터 야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노래 불러야 돼. 이랬겠냐고요. 이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사회대학가요제는 불행하게도 광주신남 입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정오차라고 광주일고 나오신 분이 한양대를 갔는데 서울대표로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윗돌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대상을 탑니다. 뭐 이런 노래 들어.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한 며칠 내 청춘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 굴러라 바윗돌이라는 노래. 제가 이 노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윗돌 잘 듣고 있어요. 저한테 이러면. 예.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갯바위 참 노래 좋대요. 저한테. 바윗돌. 정오차 선배가 이 바윗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드디어 대상을 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래가 금지곡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오차 선배가 1등 돼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바윗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80년 5월 광주 5.18을 이야기한 거라고 노래했대. 그 다음부터 금지곡 시켜버렸어요. 광주 뮤지션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고난의 역사가 있고 억압의 역사가 있던 동네에서 그런 노래가 안 나온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 진실에 광주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쌓여서 광주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제가 논리를 전개를 하면 무리인가요? 그럴듯 하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 뮤지션들이 노래를 만드는 자세가 뭐냐면 적어도 관념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육화된다 그러나요? 그게 이제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창작의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적어도 나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광주 음악하는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음악을 지켜냈던, 만들어냈던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과 저한테 자부심을 심어준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쩐가요? 1시간 20분요? 그럼 조금 빨리 해서 나머지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광주는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당시 전일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이제 이야기를 대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일 방송국이라고 방송국이 통폐합되기 이전에 지역 방송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일 방송이라는 게 아마 전남일보에서 아마 만든 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당시 광주 인구가 80만이고 막 그럴 시절입니다. 광주 전남이라니까요. 광주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규모의 도시에서 방송국이 있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가요제를 엽니다. 이른바 전일가요제.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새를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모모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전일가요제 1회 대상곡입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경연을 했는데 광주 사람이 만든 노래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대개는 하향이거든요. 문화가 대개는 보면 서울에서 어떤 만들어진 문화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고 어떤 시간을 두고 그러는 건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소녀는 윤초신의 증손녀였죠. 이게 뭐죠? 황순원.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황순원 소설가 황순원 선생이 쓴 소나기라는 소설의 주인공 소녀의 이야기예요. 윤초신의 증손녀. 소설을 통째로 노래를 만듭니다. 이게 2회 전일가요제 대상곡이에요. 이 노래는 뭐 그렇게 멀리 히트한 것 같진 않은데, 이분 노래가 좀 그래요. 뭐 이분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분은 좀 이런 노래들을 잘 만들어요. 영랑과 강진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3회. 빙빙빙 돌아라 내팽이야 빨강 노랑 파랑 줄무늬에 오색의 내팽이야 돌고 도는 세상처럼 팽이는 돌아간다 말고 그 팽이를 빙빙빙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 친구가 불렀어요. 하성관이라는 친구가 불렀는데 이게 3회 전일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이것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 전국적으로 꽤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이 방송국을 통폐합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전일 가요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 가요제에서도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한 팀을 만들어내서 중앙에 본선에 보내가지고 입상들을 해요. 뭐 입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존재감들을 냅니다. 그러고도 노래의 역량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방송 지역 방송국이 가요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대상들을 또 입상곡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또 전국에서 이 노래들을 다 부르고 그렇게 만든 그 역량이 이 남도에 있는 거예요. 광주 전남. 어쨌든 요 지금 대학가요제나 이런 가요제를 중심으로 몇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약간의 그 차별 이걸 저는 향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향토색.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이 지역의 향토색이 뭐라고 저보다 규명하라 그러면 말로는 좀 하긴 좀 어려워요. 그건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좀 그렇게 다른 것들이 나오는 그게 광주 음악의 어떤 그런 뭐 본질이란 말까지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그 어떤 정수가 있는 그런 우리 뮤지션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 곡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요제가 아닙니다. 하얀 나비라는 노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받으신 악보 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뒤쪽에 있습니까? 예. 혹시 하얀 나비는 노래 아세요? 그 뭐 무슨 영화에서 이거 한번 나와가지고 많이 알던데. 예? 아 수상한 그녀. 예예 예. 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노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힘인데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하얀 나비라고 하는 노래고 김종호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아마 요번 달 10월인가 이분이 돌아가셔서 광주에서는 추모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김종호가 33살에 그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 노래를 지금 불렀는데 아마 거의 이 답을 맞추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예견을 하는데요. 맞추면 정말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 노래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음계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 악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예, 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노래에는 파하고 시가 없습니다. 음이 반음이 없어요. 이걸 C장조로 지금 그려놓으면 파음과 시음이 안 보일 겁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라도미솔라 궁상 각치우 우리 오음계 노래. 이거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이 노래 만들었어요. 기타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다른 악기를 할 줄 모르니까 기타로. 근데 이제 기타 연주를 하신 분들에게 계시겠지만 이 파음과 시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가 매력이 없어요. 이 오늠오늠 하면 노래가 지겨워요. 반음이 딱 들어가면서 이 긴장감들이 만들어지고 이 세븐하음이 딱 생기면서 사도함 딱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상쾌합니다. 이거는 요즘 전문적인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그래서
김종호의 가계를 살펴봤어요. 김종호 선배의 어머님께서 정상,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막 그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김종호 선배는, 본가에서 못 크고 외가에서 컸어요. 어머니하고 함께. 근데 어머니가 판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외삼촌은 우리나라에서 아쟁을 가장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것도 메모해 주십시오. 박자, 동자, 실자. 박동실 명창입니다. 담양분이세요. 그래서 국악계에는 실은 담양소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편제 보성소리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악계에는 담양소리라고 있었고요. 태어나서 광주 안 떠나고 지금까지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제 연배 중에. 다른 데 혹시 사셨던가요? 저는 이제 쭉 어렸을 때, 2살 때부터 광주에, 저도 담양에서 태어나서 2살 때부터 광주에서 쭉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한 집 건너서 국악학원, 국악하는 사람, 국악하는 사람들이 막 장구소리, 북소리, 판소리 하는 소리 막 어디 가나 들려요. 전부 박동실 선생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담양소리 광주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 제가 이제 판단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기록들을 봤더니 서편제 보성 소리를 완성시킨 소리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해놓은 걸 제가 봤어요. 박동실 선생은 우리 국악계 특히 판소리계에서는 정말 희귀하게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본인이 노래를 만들어서 판소리를 만들어서 불러요. 근데 노래 제목이 해방가, 열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심청 역할을 맡고 춘향 역할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린 목소리로 여성의 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소위 서양으로 말하면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말하면 오페라 같은 창극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월북을 하셨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담양에 어떤 뭐 연고가 있으시고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 계신다면 이 박동실 선생은 반드시 복원해야 돼요. 이분이 복원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광주 소리, 담양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외손자가 그 집에서 컸던 아이가 김정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세상은 밝아오고 이 노래 제목 작은 새라는 노래 김정호 노래 여기도 전주를 후주를 빼버리면 파음과 시음이 없습니다.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컴포지션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곡 뭐 이렇게 쓰는 걸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이란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무슨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곡을 뚝딱뚝 만들려고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김정우 같은 분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피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해서 누가 파음과 시음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가계의 그 피가 있으면서 이렇게 창작 활동에 이렇게 창작품을 나오는데 자기 집안을 증명을 해내는 거야. 남도 사람이라는 거. 남도의 피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김정호 선배 노래를 들어보시면 한국적인 뭐 한이 서려 있어 이 노래 혹시 김정호라는 사람 검색해서 한번 노래 들어보셔요. 뭐 그런다 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증명이 된다. 이것 또한 광주 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후아 코베 입장에서 한국적 포크라는 게 이거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정말 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역량 부족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맺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하고 이제 가까운 앞뒤 세대들은 1980년을 인생에서 상당한 그 변환기라고 그럴까요? 사고의 전환. 뭘 하나? 광주 사람. 5월 이런 것들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그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나 그것들이 쉽게 그렇게 떨쳐지지 않아요. 우리 지역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제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지식만 가지고 내가 한번 이 지역을 얘기를 해볼게요. 깊이 들어가면 제 얘기가 되게 허접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삼별초. 강화도에서 있었던 이제 고려 정권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인들이 나 항복 못해. 그리고 내려오는 곳이 어딥니까? 진도잖아요. 그 진도에서 모여가지고 소위 항몽 전쟁을 합니다. 몽골을 대상,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몽골과 전쟁을 합니다.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애들이 모여서. 그리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전라도였어요, 제주도도. 제주도로 가서 단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으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의 소설입니다. 그 결과로. 그게 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고려가 언제부턴가 충자 붙은 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건 제가 역사 공부를 특별히 더한게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만 갖고도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냥. 충자 붙은 왕들은 몽골에서 임명을 하는 왕들이에요. 비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과 싸워서 나라가 남아있는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유일하게 충자는 좀 붙어서 쪽팔리긴 하지만 자주 주권이 그래도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 걷어서 우리 한반도의 고려라는 나라가 그래도 지탱이 되고 8만 대장경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건 특별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갖고 내려도 됩니다. 저는 나라가 안 없어진 이유가 삼별초 진도, 제주도에 걸친 이 항몽, 항쟁이 야, 쟤들 함부로 건들면 진짜 골치 아픈데? 원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00년 고려 역사에 그 정도의 저항의 역사라도 없었다면 좀 쪽팔리지 않아요? 한 나라가 그래도. 아, 싫어. 나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버텨봤던 역사. 그리고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그게 삼별초만 모여서 그렇게 했냐고요.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조선으로 한번 와볼까요?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좀 제가 다 못 외워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임진왜란 3대 대첩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96년생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 예? 한산 대첩. 예? 명량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가요? 명자 들어간 거? 예. 그다음에 예, 좋습니다. 예, 50점. 예, 명량대첩, 한산대첩. 한산대첩은 3대 대첩에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근데 명량대첩은 임난 3대 대첩이 아니고 이순신의 3대 대첩입니다. 예. 우리 워낙 이순신 그 이제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짚어보죠. 한산대첩 하나 나왔고요. 행주대첩. 기억하시죠? 그럼 진주대첩입니다. 이것을 임난 3대첩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의 대첩은 뭐 한산, 명량, 노량 그런가요? 예, 뭐 크게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주대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주성은 1차, 2차 싸움이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담양 가면 임난창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서는 그걸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조선군들이 정말 외적에게 당하다가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담양에서 광주 사람인 고경명 장군이 칼을 듭니다. 선비였. 그래서 이 의병들이 일어나. 그래서 임난 창 일어났다는 얘기였죠. 의병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명 최초로, 조선 최초로 일어나고 그것도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항을 하는. 진주성 싸움이요. 1차 때 일본군들이 막 넘어와요. 그걸 뺏기면 호남이 이제 전라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의병들이 막 가요. 거기가 이경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진주 목상가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군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시민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버팁니다. 일본과 싸우고. 근데 곧 다 죽어가요, 이제. 상대가 안 되고 이제 곧 죽어가는데 벼락같이 뒤에서 빨간 옷을 입은 홍의 장군 누군가요? 곽재우 의병장이 나타나고 그 옆에 또 다른 의병장이 나타나고 최경회라고. 예. 뒤에서 기습을 했다고 그래요. 뒤에서 뭐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일본군이 물러나게 해서 1차 진주성 싸움에서 이깁니다. 최경해 장군은 화순뿐입니다. 논개 신랑입니다. 논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의병들이 전라도 의병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나옵니다. 우리가 다 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역할을 했어요. 그걸 지켜내고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2차 싸움이 문제예요. 2차 싸움에 전라지역 광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김천일 장군이, 예, 나주뿐일 겁니다 아마. 그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요거 찾아봤어요. 전라도 의병들이 진주성 2차 싸움에 누구 얼마나 갔을까 그랬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급 이상 되는 소위 의병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진주성 2차 싸움에서 그 전력들의 태반이 전라도 의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진주성민들과 함께 이제 싸우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그 의병장 중에 고종후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경명 장군이 임난 창의를 해서 충청도에 가서 싸워서 전사해요. 아마 그 고종우 장군의 형님들도 가서 전사를 합니다. 고종우 장군이 왜 살아있었냐면 고경명 장군이 우리 손이 끊어지니까 너라도 가 있으라고. 집에 있으라고. 근데 신주주성에 가서 2차 싸움에 죽어요. 돌아갔어요. 집안이 멸문돼 버리는 거죠. 행주성 싸움은요, 뭐 한산대첩은 말할 나위 없죠. 전라 좌수영 이순신 장군이 물론 통영에 가서 그쪽 사람들 힘을 합쳐서 했지만 어쨌든 전라 좌수영 주력 부대였죠. 행주대첩. 행주대첩 하면 생각나는 장군이 누굽니까? 도원수 권율. 행주선성 가기 직전에 나주목사, 광주목사, 전라도 관찰사예요. 여기 관병과 여기 의병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행주선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요. 임난 3대첩에서 전라도에 의의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때요, 소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다른 지역에 나가서 강의할 때는 대한민국 염치 없다라고 붙입니다. 진짜 염치 없는 거예요. 그 한 말에 가면은 정말 더합니다. 동학? 동학 아시잖아요, 정읍. 일본군과 싸워서 여기 탐관오리들 차단하고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본군과 싸워요. 우리나라 조정은요, 일본군을 도와서 동학을 진압하게 해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몰살을 당하죠. 동학. 근데요, 동학은 그렇다 치고 한일합방 전후에서 1차, 2차 농민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전남대에 그때 이상식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그 좀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1차, 2차 농민전쟁에서 교전 횟수, 교전 횟수로 따지면 조선 팔도에서 100번 만약에 교전을 했다면 일본과 팔로 나누면 몇 번 정도 싸우면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눠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역사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얼른 계산해 보시죠.
8, 3, 24, 8, 2는 8. 12번에 13번 정도 싸우면 체면 7에 한 겁니다. 우리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50% 정확하게는 몇 프로더라? 47.6% 절반에 가까운 전투 횟수를 이쪽 전라도 사람들이 치릅니다. 일본을 상대로. 그러면 이제 사망자를 보면, 영어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식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이게 50% 정도 전쟁 횟수를 따졌으면 사망자도 50% 죽으면 되잖아요. 전국에서 만 명이 죽었으면 5천 명 정도 죽으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분 역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 분은 한 60% 희생자가 있었다. 이상식 교수는 90%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프로테이지가 맞냐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교전 횟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싸웠거나 여기서 싸우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싸운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학생운동 불의를 참지 못한 우리 고등학생들 세상에 여학생 머리를 일본 놈들이 만졌다고 그래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수업도 거부하고 4.19 때도 정말 엄청나더라고 이 동네 결정적으로 이 전남대학교 되게 김남주홀이잖아요 전남대학교 학생 박정희 정권에 유신 독재하고 저항하다가 그 당시 전남대학교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5.18 근현대사에 우리가 얼른 우리 이제 가까운 역사로만 갖고 뭐 임진왜란 몽골 이런 것은 뭐 이제 저의 상상이 막 더해진 얘기니까 뭐 근현대사를 이렇게 오면 대한민국이 전라도에 신세 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그런 또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표현되고 뭔가 다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대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랄지 거대한 권력들에 대한 저항을 해서 싸워내고 이게 아니야 이게 틀렸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동네 이런 배경으로 어떤 노래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미무리한 행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한번 보셔요. 이 노래를요, 사람들은 그러대요. 무슨 대모나는 노래였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집이 만약에 어떤 거대한 큰 자본에 의해서 흘리게 되거나 제가요, 옛날에 저기 그 쌍촌동 쪽에서 이 전남대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삼익 아파트 있어, 삼익 아파트. 농성 삼익인가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나왔다 학생들 대모하고 그러면 막 욕해요. 공부나 하지. 근데 어느 날 거길 지나오는데 프랑카드 걸려 있어요. 그리고 텐트가 쳐져 있고 거기가 이렇게 스피커 조그만 게 있는데
사랑도 명예도 나와요. 프랑카드에 뭐라고 적혔냐면 주택단지에 장례식장을 허가한 서구청장은 자포가라. 이렇게 프랑카드가 적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대로 거기를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리무리안 행진곡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홍콩 뭐 그 시위 현장에 리무리안 행진곡이 불려졌다는 그런 뉴스 같은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남미 쪽하고도 교류를 해보고 이런 그 노예박 간시온이라고 하는 남미의 그런 저항 운동들이 있습니다. 음악으로도 그분들하고도 교류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리무리안 행진곡을 다 배워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사람인 것이 참 좋고 광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뭐 그런 일들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저보다 그렇게 하라면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리무리안 행진곡을 한번 불러보고 하시죠. 이 노래는 데모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나 혼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큰 권력에게 부당하게 내가 억압받거나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항하실 거예요? 노래 불러야죠. 그런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자던 뜨거운 맹세 홍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아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네.